안녕하세요. 박관양군입니다. 이번에 델리온에게 구독자 이벤트도 끝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델리온에게 사용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좀 많은 날이었고요. 무창포에서 리더소를 타고 나왔습니다. 루드는 네오피지의 블랙캣을 사용했고 릴은 기어비 7.1:1 그리고 채비는 20cm 가지채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종일 구름이 많았는데 잠깐 해가 뜨길래 잽싸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델리온 애기는 표면에 자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예쁜데 어쨌든 이 녀석은 레이저 계열이기 때문에 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레이저 애기도 똑같죠. 그리고 댓글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 델리온에게 깃털 저것의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 깃털이 오므려져 있다가 물에서 좀 유영을 하고 나면 깃털이 예쁘게 벌려져서 더 보기 이뻐지더라고요. 뭐 내구성의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보통 낚시를 하면 로드를 두 대 세팅하는데 한 대는 직결 채비를 했고 이 로드에는 가지 채비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로드로는 계속 갑오징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델리온 애기가 소개될 때도 수평이라든지 슬로우 폴링 이런 것들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갑오징어에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떴다고는 하나 이렇게 갑오징어가 연타로 잡힐 줄은 몰랐었는데 정말 제법 효과적인 녀석이라고 보였어요. 이날 쭈꾸미도 제법 많이 나왔었는데 갑오징어만 나오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 어우, 시야 좋다. 오. 아이고 씨. 이 영상 이후에 이 조인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만들 예정인데 그 조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쭈꾸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델리온 애기는 갑오징어만 선별해서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냥 저만의 경험이긴 하지만 이날 고추장 레이저가 선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빠졌다. 이게 액을 넣어서 잡힌 건지 그냥 잡힌 건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아까 액을 안 넣은 상태로 한 몇 마리 잡았거든요 이게.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액으로 잡힌 건지 알 수가 없어. 아 진짜 이 액으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넣어보긴 하는데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날이 점점 흐려지면서 해가 없어졌습니다. 해가 없어지면 레이저 애기들은 그만큼 입질 빈도가 확연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을 좀 더 공격적으로 줄 수도 없고 계속 입질 대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바닥을 많이 굴리게 되고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쭈꾸미가 좀 나왔습니다. 고추장 레이저에서 약간 골드 컬러로 바꿨는데요. 물론 컬러를 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추장 레이저하고는 좀 다르게 쭈꾸미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조행 말고 그 전 조행에서도 델리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날씨가 굉장히 흐렸고 비도 오락가락 할 정도로 굉장히 흐린 날이어서 델리온 애기가 빛을 발하기에는 좀 부족한 환경이었어요. 이날도 해가 잠깐 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너무 큰 거 아니야? 제가 데리온 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애기는 없죠. 이 녀석도 장점으로 따지면 레이저 계열 애기로서의 어필력은 굉장히 좋았고 유인제가 없어도 굉장히 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어필력이 좋았습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레이저 애기 특유의 한계죠. 햇빛이 없을 때 좀 약하고 유인제 효과를 확연히 느끼기에는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녀석은 가격이 좀 나가는 녀석이다 보니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보셨듯이 햇빛이 있는 날은 굉장히 그 가치가 빛나는 녀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잘 사용해서 명기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